지금 우리나라 그 신도시 있잖아요. 신도시. 이게 지금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하는 도시 계획은 지금 나서울대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님들이 나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개소리입니다. 진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서구에서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뭐, 프랑스는 프랑스, 런던이 런던, 도쿄면 도쿄, 뉴욕이면 뉴욕, 인근에 수도권 신도시라는 거를 개발 계획을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처음에 지은 신도시도 처음에 다섯 개예요. 그걸 일기 신도시라고 그래요. 그 프랑스에서도 다섯 개 신도시를 짓고 거기에 인프라를 깔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를 지어요. 이게 지금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선진국의 신도시 정책입니다. 끝이에요. 그대로 베끼고 그대로 이제는 그걸 배웠던 분들 중에 일부는 뭐 그 발전사의 토대로 건설회사, 도시계획, 투기, 땅값 투기 이런 거를 계속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고급 정보라고. 그래서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개발 주체가 누구였냐 같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부동산 정책센터라는 데입니다. 거기 똑같이 다섯 개 신도시 그대로 지었고요. 지역 도시계획 설립부터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일본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신도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20세기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지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니 똑같이 베껴서 그대로 한 겁니다. 1960년대 시행하던 걸 그대로 베껴갖고 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냥. 망해가는 절차나 이런 게 똑같은 겁니다. 문제 생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책이 없이 성과만 따먹으려고 했던 고민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 수도권 외곽 신도시 정책을 했냐?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냐? 1990년대부터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 들어가서 좀 우리도 2026년이면 이게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 2026년, 2028년이면 우리도 끝나가, 그 똑같이 30년 끝나가는 거예요. 얘네 거 지금 일본 거도 다 지금 그대로 LH공사에서 그대로 베껴온 거 그때 다 공개했습니다. 똑같아요. 신간센, KTX, GTX, ITX. 그리고 문제 생기는 거는 그때쯤 다 은퇴니까, 돈 벌고 은퇴하니까. 방치 똑같은 겁니다. 몰라! 따라 뭐지? 몰라! 사고 치고 도망가는 구조인 겁니다. 런던의 도시 정책 똑같습니다. 까시려면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의 자료는 연구원들 자료 공유 되게 쉽게 돼 있는데 연구원들 자료 공유하는 책들이 있어. 그것도 30년 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료 입수했었는데 똑같아요. 이거는 요즘에 출판한 거고 30년 전에 똑같이 출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는 정책은 우리가 30년 정도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 중심 정책에서 수도권 외곽 확대 정책으로 가는 게 파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0년 초반에 아파트 폭파시키고요. 그리고 2000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965, 63년에서 65년쯤에 이제는 개발 계획 시작해갖고, 입주가 1970년대 중반부터 들어갑니다. 계획 60년대에서. 그리고 뭐 80년대 이제 중흥기 맞고, 도시가 개발되니까 돈들 남고 일자리에다가 도시에다가 뭐 난리가 나고. 그리고 90년대 중반에서 이제 말기쯤, 요즘에 2000년 초반에 다 끝난 겁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 끝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할 곳이 없으니까, 성장이 이제 도시 개발할 데 없으니까, 초고령화되고, 그걸 된 겁니다. 가는 데마다 더럽고, 막, 외국인들 막 도시, 그 외곽 신도시 점령하고, 이런 데가 문제 낼게요. 지금 지방에 짓고 있는 신도시들 있잖아, 신도시들. 나중에 오래되면 그 신도시들 지금이야, 그 신도시 한국 사람만 살 거였는데. 수도권 아주 외곽에 있는 이천이라, 저기 뭐, 양평이라든지 그런 지구들 있잖아. 공세지구나 이런 것들. 거기 나중에 지방에 있는 신도시나, 거기 나중에 누가 살것 같아? 20년 흐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살것 같아? 지금 이민청 만, 그때도 똑같이 이민청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민청 만들어갖고 부작용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 알고 있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처음에 결과물이 좋거든요. 처음 결과물이 좋거든요. 외국인들, 외국인 자녀들,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그 지역은 치안 유지도 본인들이
경찰을 몰아내고 본인들이 장악을 합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근데 처음에 성과가 좋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민청이 이거 30년 끝난 다음에 이민청 하거든요. 받아들일 때 한 20년은 좋아, 20년은. 15년, 20년은 꿀 빨거든요, 다시. 나, 우리는 뒤질 것 같은데 걔네는 꿀 빨아요.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거기 신도시 점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국 지금 프랑스는 안 그러나. 영국만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환상은 2000년 초반에 그런 거예요, 그냥. 걔네 선진국들. 이민청도 걔네 안 생겼어. 걔네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다고 투기가 없어. 투기는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도. 침체되면서도 수도권 위주 중심 지역으로 관광지, 국장, 투기는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자기들이 빠질 때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신도시 끝나가면은 이민청 만들면 또 성과만 나고 나머지 문제 생기면 그거 알아서 하겠지, 이거야. 이제는 개인 대출만 이제 중단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도차 갖고 기업 대출도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옵니다. 상반기면 끝나가요. 하반기면 뭐만 있냐? 이제부터 실제로 하반기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연쇄 부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 구조조정 했죠? 사람들. 인력 구조조정 했죠? 하반기부터는.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나 투자할 때 정말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 이제 기업이 안 나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연체율 올라가고. 이제는 청년층도 지금 평균 1억 1000인데 30대, 20, 30대 대출 1억 1000이면 50대 초반까지 못 갚습니다. 그거를 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갚을 거예요. 1억, 1억이라는 돈이 1에서 갚기는 생각보다 힘든 돈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도산 행렬이 나올 수 있는 사인이 왔는데 가면서 참 속 얘기를 못하는 나라죠. 무서운 나라고. 이 나라가 불행한 이유. 그런 문화 창궐이에요. 왜 제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끝난 거예요, 저거. 인생. 오늘부터 3월 6일 오늘부터 시중금리 상승한다는 뉴스 나올 거예요, 이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뭐 한 거야? 업계, 관련 업계에서? 사기치. 하반기는 대규모 도산 행렬 시작. 돈이 안 나오니까. 아, 뭐가 어떻게. 돈이 안 나오니까. 빚이 빚으로 메꿔 온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대량 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언론에 안 나와요. 하반기부터 대량 도산 행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20년 전 이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더라고. 옛날에 20년 전에 그러지 않았어. 엘리트 있으면은 내가 먼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 밥도 사주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최고다 1등병에다가 그거 한 거가 정신에 병균이 있어갖고 정말 그거 사람들 행복하라고 너 1등한 건데 사람들 주변에 다 불행한 거야. 그 임금부터. 그 왜 필요하니 그러면? 왜 네가 왜 필요해 이 세상에? 고위 관료 지랄이간에. 신 앞에서 네가 왜 필요해? 신이 물어볼 거야, 너한테. 넌 왜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왜 이 세상 필요한 인간이냐? 물어 뭐라 그럴 거야? 고위 관료라? 우리나라 엘리트병 큰일인가, 이거. 아틀란티스 병. 미국에 유학 갔다 아틀란티스, 그거, 아우. 지가 가지고 싶은 욕구나 욕망에 있는 이론만 배워요. 아틀란티스. 얘네 이런 거 모르지? 요새 유튜브 세상이야.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보험이든 뭐든 간에 보증이든 보험이든 아까워하지 말고 보면 알겠지만 점점 더더욱 무서운 세상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관종병 환자들이 넘치게 될 거예요. 점점. 예전처럼 인스타 관종이 아니고 현실 관종들. 왜? 사는 게 지겹고 힘들거든. 그래서 재밌는 일들을 본인이 찾는 거야. 그냥 재밌는 거야. 불질러 그러면. 지치고 힘들었거든. 세상 사는 게. 재밌거든. 불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놀리는 이런 거지. 내가 힘들 때 세상은 나한테 신경 썼나? 그건 불타고 뒤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나라 엘리트 관료병하고 비슷한 놈이 닮은 것 같지 않아? 저 불지름 환자하고? 아니 또 이게 무슨 왜 이 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이해가 안 가나? 살면 조심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심할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불지르고 다닐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겨울부터 불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나타날 거다. 이제 이 개인 이기주의가 창궐하고 나만 잘 처먹고 사는 병이 확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건 네 일이고. 이건 내가 불지르는 거고. 네가 죽은 걸 제가 알아야 됩니까? 오늘 이게 다섯 군데 돌아다니면 10분 만에 다섯 군데 불질렀대는데 도시가 완전히 테러 현장인데. 10분 만에. 잡았어요, 이거? 40대. 어저께는 칼리들로. 매일 이거 이제는. 이게 점점 확산될 거예요. 이게 더 끝에 가면. 고위 관료들을 납치 살해합니다. 고위 관료들을 납치해서 살해해요. 주인공병 하려고. 미국에서도 프랑스, 영국에서, 독일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고위 관료들 죽여버려요. 일반 시민이.
유튜버 새 저기 부동산 투기 교주 유튜버 새끼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어? 무사할까? 넌 괜찮을 것 같지, 네 생각에. 아틀란티스 병 그거 큰일이에요, 그거. 나만 행복하고 잘 처먹고 살면 된다는 그 아틀란티스 병.